성경 속의 악녀들. 저는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가 악녀예요? 분인나. 분인나. 제가 이런 생각 가져봤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 제가 40년 지켜보고 저도 이제 담임 목회 20년인데 지금까지 또 집회 가면서 매일같이 설교하고 이 본문을 다룰 때 난 지금까지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지가 분인나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다 지가 한나인 줄 알아. 누군가 절반은 분인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묘하게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대할 때 너무 지극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자기를 한나와 해요. 그럼 분인나의 친정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쁠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한나는 사랑은 받는 것 같아요. 엘가나 남편한테 더한 사랑을 받는 건 분명히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은 못 받는데 또 아기는 잘 나. 자, 제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저녁에 이제 집에 돌아올 때 되면 항상 지하철이 막혀요. 단 한 번도 제 시각에 도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환승선에서 항상 막히는 게 투신 자살이 한 명만 이루어져도 계속 막히는 거예요. 자살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살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OECD 자살률 1위가 일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1위죠. 우리는 뭐 일본한테는 지구는 못 살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때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이제 담당하신 교수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1 연구가 자살 동기 연구래요. 그래서 왜 죽으려고 했는지 우리 입버릇처럼 아 죽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살 시도했던 사람들 인터뷰해 보니까 뭐 경제력, 학력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녀 성별로서의 그 다름이 있더라고요. 1위가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어느 공동체나 주식 또 내 가정에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할 때 죽고 싶은 거예요. 남자는 그렇잖아요. 나 인정해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지만 거꾸로 그렇지 않을 때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근데 여자는 1위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엮일 때 죽고 싶다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고백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심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분인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고 분인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예요. 사랑 못 받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부럽고 싫었을까. 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하루는 한나 입장에서 눈물을 쏟고 두 번째는 분인나 입장에서 설교해서 다 눈물을 쏟았던 그러니까 이런 해석적 관점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분인나도 불쌍할 수 있다. 나도 누군가의 분인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그토록 미워하는 분인나도 또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성숙이고 믿음의 깊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불쌍한 내가 악녀라고 취급하고 단정지어버린 그 분인나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용기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분인나가 고마운 것 같아요. 만약 한나랑 분인나랑 사이가 겁나 좋았어.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죠? 뭐 안 했을 것 같아. 우리 옛날에는 우리 동네마다 이렇게 좀 그런 쿨한 아저씨들이 있었거든요. 소팔로 나가서 안 들어와. 한동안 있다가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들어와요. 또 그 다음에 또 밥하러 나갈 때 데리고 왔던 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두고 나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막 싸울 것 같은데 두 분이 형님 동생 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잘 사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한나랑 분인나랑 그렇게 서로 그냥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성님 뭔 일이에요? 자네는 내 마음 모르네. 자네는 애가 있고 난 없지 않은 거. 아 성님 그게 뭐 섭한 말이에요? 아, 우리가 남이에요? 애들아 다 모여봐라. 예, 지금부터 내 말 단단히 들어라. 이제부터 이 한나 성님도 다 너희 어머니라 인사드려. 없니? 그럼 한나가 아이씨, 참말인가? 팔짱 끼고 맨날 마트나 다니고 백화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격분되고 온통했던 그는 할 수 없이 매달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기도하여 그 끈질긴 기도를 배웠고 깊은 영성을 소유했기에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종을 아들로서 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이 분인나는요 끔찍하게 싫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영성을 더 깊게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런닝건실일 수 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주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의 아내처럼 그러니까 너무 지긋지긋했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상상도 못해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그 길로 애굽의 총리로의 길을 내비게이션 이렇게 인도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들의 실패, 패착
그 원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분인나 악녀를 만났을 때 분인나랑 싸워. 실은요 분인나랑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께 쇼부봐야 되는데 우리 잡고 있는 분인나 그 머리끄댕이를 놔야 돼요. 우리는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니까 더 갈등은 깊어져 더 아파지는 거예요. 분인나 싸움도 잘해. 그러다 더 두드려 맞아. 분인나 그냥 꽉 잡고 있는데 한번 잡고 싶은데 지금 막 꽉 잡고 있는 그 머리끄댕이를 이제 놓고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한나처럼 붙잡을 때 거기서 기적은 역전은 반전의 드라마는 쓰여질 줄 믿습니다. 나의 악녀 분인나를 이해하고 나의 악녀 분인나를 고마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인나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도 매달리고 하나님께 상대하는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올폰 가족들에게 소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하필이면 최근에 발표한 찬양곡 신곡 한나. 이름이 한나예요. 예. 분인나 노래도 만들어야 되나 싶은 만큼 예. 가사에 보면 말할 수 없었던 슬픔의 나날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한나가 아니라 분인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분인나도 그렇고 또 하갈도 보호하셨잖아요. 그렇게 하갈도 또 분인나의 입장에서 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사랑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정말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 수혜자들이 우리인데 우리는 어쩌면 분인나 아까 가사 중에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나날들 아기가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의 나날들을 막 그냥 겪으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나를 또 바깥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 신뢰 속에서 그 남편이 그러지마 내가 당신 아들 없어도 나는 열 아들만 못지 않은가 그러면서 한나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것을 바깥에서 보는 그 말할 수 없이 예, 힘든 여인. 슬픔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이나도 있을 거란 말이고요. 또 하갈도 실은 자기 선택과 결정의 잘못으로 파생된 자기가 만든 악녀예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단정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피해의식,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분인나 하갈들이 실은 내가 만들어놓은 또 그도 또 못지않게 아픈 이 시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또 갈등의 시대 다들 피해자들이 아닌가. 우픈 사연이 있는데 한 교회가 서로 싸워서 길 하나를 두고 이제 교회가 또 갈라져서 세워졌어요. 서로 다 하나님의 편이래요. 그러면 저 앞교회를 악으로 규정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교회 가보니까 여기가 악이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똑같은 거. 누가 악입니까?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또 주님의 몸 대신 성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선을 거놓고 내 편 아니면 원수, 내 진영 아니면 적으로 간주하는 이 한나 콤플렉스를 좀 벗어나고 우리부터 우리 교회 아니면 난 이 시대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서로의 하갈을 서로의 분인나를 좀 먼저 손 내밀고 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